안녕하세요. IP세프트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IB 비즈니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Profit and Loss Account 또는 Income Statement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ofit and Loss Account는 하나의 Financial Statement죠. 회사가 얼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현재 퍼포먼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서인데요. 그 문서의 종류 중 하나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particular 기간 동안, 얼만큼의 profit 또는 얼만큼의 loss를 냈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profit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 손님한테 우리가 받은 돈이 있죠. revenue. 우리가 받은 매출. 손님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사 먹었다면은 나중에 나가는 길에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런 매출이 있을 텐데 그 매출을 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을 total cost들을 제외한 게 profit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sales revenue가 total cost보다 지금 더 높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positive니까 profit이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total cost가 sales revenue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다면은 지금 기업에게 손해가 나서 loss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주로 이렇게 profit and loss account가 있을 때, 정보를 줄 테니 하나 만들어 보아라. 그럼 이 포맷을 정확히 잘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포맷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title 적어주기입니다. title에서는 profit and loss account for 어떤 company, company 이름 넣어주시고, for the year ended 언제 언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rofit 구하려면 우선 sales revenue가 얼마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sales revenue 지금 700 million dollars가 나왔다 했죠. 손님한테 700 million dollars를 받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빼주느냐? 저희 cost of goods sold를 빼줄게요. 이게 우리가 처음 빼줄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이700 million dollar라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 제공한 서비스 또는 만든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식당을 얘기하면은 식당에 있는 material cost, ingredient cost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돈을 줘야겠죠. 직접 커스터머스들을 serve 해주는 우리의 direct labor, direct labor 을 위한 wages까지 다 cost of goods sold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다 합했을 때 350이라고 하네요. 700 빼기 350이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gross profit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350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빼줄 것은 expenses예요. expenses는 cost of goods sold와는 다르게 내가 몇 개를 생산했던가는 상관없이 항상 기업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내가 몇 개를 생산했든 손님을 몇 명을 응대했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내야 되는 rent, 어차피 내야 되는 insurance, advertising fee, 또 salary. Salary는 위에 있는 wages랑 비슷한 개념이지만 직접적으로 손님을 응대하거나 제품을 제작하는 데에 contribute 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사무직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월급 형태로 돈을 받아간다. 내가 몇 개를 생산했던 건 상관없이. 그렇다면 모두 salary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enses의 모든 종류를 다 더했을 때 200 million dollars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린 gross profit에서 expenses를 빼서
150이 나왔고 이걸 net profit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불러줍니다. 왜 before interest and tax냐? 아직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와 돈을 벌었을 때 government한테 내야 하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아직 안 냈잖아요. 그래서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subtract 해갈 거예요. 다음, less interest니까 10밀리언 달러가 우리의 이자 비용으로 나가서 지금 140이 되었네요. 그 140을 net profit before tax라고 불러줘요. 이번에는 interest는 냈는데 tax는 아직 안 냈으니까. 그러면 다음은 140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국가에서 지정한 tax rate 얼마를 적용해서 25밀리언 달러를 냈어요. 그게 우리의 tax고 그걸 다 빼주니까 뭐가 남느냐? Net profit, 이번엔 after interest and tax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115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dividends를 또 추가적으로 뺄 수 있는 옵션이 생겨요. Dividends는 우리가 shareholders들이 있을 때 아, 우리 이번에 profit 정말 많이 얻었어요. 우리 shareholders님들의 투자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profit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divide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기업은 115의 profit 중에 35 이만큼이나 떼어주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dividends 비용까지 모두 제외해서 마지막으로는 retained profit 신 80million dollars가 우리 회사에게 남은 순수한 이익, 순수한 사업 자금으로 뭐 다른 투자를 하고 싶거나 새로운 기계를 뭐 마련하고 싶거나 이럴 땐 언제든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는 2017년에 나온 하나의 패스트 페이퍼인데요. 오늘은 B, 이 B번 문제만 해볼게요. 읽어보면 지금 펠리컨 파이즈라는 기업을 위한 2017년 기준 Profit and Loss Account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 테이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만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1번 뭐였죠? 타이틀이었죠. 그럼 타이틀은 Profit and Loss Account for 누구? Pelican Pies겠죠. 또 언제? For the year ended 30 April 2017겠죠. 다음, 가장 중요한 건 Sales Revenue라고 했어요. Sales Revenue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저희가 구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몇 개를 팔았는가? 8,000개를 팔았고 하나당 비용은 하나당 프라이스는 얼마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했을 때 4달러래요. 그러면 내가 8,000개 팔았고 하나당 4달러. 그러면 32,000. 이 우리의 sales revenue가 되겠죠? 다음에 cost of goods sold는 이것도 8,000개를 팔긴 했는데 하나당 cost of goods sold는 1.75라고 하네요. 그럼 8,000 곱하기 1.75인 14,000. 이 우리의 cost of goods sold. Gross profit은 어떻게 구하냐? 32,000에서 cost of goods sold인 14,000을 빼준 값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18,000이 될 테고. 자, 우리 다음은 expenses를 봐야 되는데 expenses는 여기 1, 2, 3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units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거 electricity는 per month고 rent는 per quarter, promotional은 per year 기준이에요. 그럼 electrici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에서 per month니까 12를 곱해줘야 되고 또 rent는 quarterly니까 1년에는 4가지 quarter가 있죠. 4개의 quarter 곱하기 4. 그리고 promotional은 이미 1년 기준이니까 그냥 1000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지금 7,400이 우리의 total expenses로 나오네요. 그럼 net profit before interest and tax는 18,000에서 7,400을 뺀
16,60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interest랑 tax랑 하나하나씩 다 빼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less interest에서 여기 8% interest per year paid on a loan of $40,000이라고 하니까 지금 $40,000에서 8%를 곱한 값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는 3,200이죠. 이 3,200이 우리의 이자 비용이고 그러면 1,600에서 3,200을 또 빼주면 얼마가 남느냐? 7,400이 남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tax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tax는 25% of profits이니까 우리 지금 여기 위에서 나온 이 7,400이라는 최종 profit에서 25%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은 1,85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1,850 이 tax를 이제 또 한 번 더 빼줘서 net profit after interest and tax가 나오겠죠. 5,550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dividends 이번에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0으로 두고 retain profit도 5,550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걸 그냥 안 내도 돼요. 여기까지만 내도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